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오늘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.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가결표를 던지면 체포안이 통과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. 임명동의안이 이르면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수 있는데 여당은 적격,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.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번 달 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관계 개선 노력에 일본 정부가 응답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를 규탄했습니다.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권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는 건 자기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대법원이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성폭행할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.